개몬이랑 같이 싸워야겠구만. 아, 왜 맞아? 아, 너 스케이트맨이야? 아, 에스판 속도 진짜. 아, 쉽지 않습니다. 에? 아, 이해가 안 되나 진짜. 아, 진짜. 자야죠. 이번 판 막판하고 잡시다. 내일 저기 뭐야, 이따 오후에 회차 진행은 더 이어서 하고. 저걸 사이로 뛰어내리네. 내가 봐서 내려왔을 것 같진 않고. 다른 길 아닌가 저기. 근데 스태미나 싸움하면 내가 질 수가 없거든요. 초문에다가 다 있어가지고.
아니 이게 말이 돼? 아 진짜. 진짜 더럽게 한다. 핫도그 저 앞에 있는. 아 진짜 재밌게 한 게임 재밌게 한다. 재밌게 하세요. 여기는 뭐 저런 애들밖에 없냐? 아니 근데 한 번 죽는 게 낫지. 저 고생을 하네. 아이고 우리 대문. 야 하벨 풀세트야? 대단하시네. 하벨 대장군님 계셨구나. 아니 저거 입고서 뛰네. 스태미나 봐. 말이 돼? 이 친구 미국 갔어. 미안한데. 대단하다 진짜. 아, 진짜, 씨. 이게 왼손에 저거 수영무기인데? 아, 저 카타나 씨.
다크소울 3의 최악이 최악이 나왔네 완전. 예. 저렇게까지 게임 하고 싶나? 아, 대단하다 대단해. 인정해 줘야겠다 저 정도면. 아니 침입이 싫으면 잠불 안 쓰면 되고 힘펜 안 손하면 되는데 그게 그걸 못해가지고 저기잖아. 침입 안 당하면 되지. 님들 말하는 게 그거야. 야 침입했는데 뭐 뭔들 못 쓰냐 그럼 핵 쓰고 트레이너 쓰고 다 쓰지. 얘네가 뭐 핵하고 트레이너만 안 썼지. 저렇게 하는 게 뭐가 클린한 거야. 해방이고 나발이고 침입을 안 받으면 된다고요. 예. 저게 항구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. 아니 그니까 다구리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스템이 너무 개판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. 친구도 안 받고 깨면 되지. 친구도 안 받고 깨면 되는 거 아니야? 마법사야? 야, 너 친구 어땠어? 계속 빼, 직검인데? 뭐 어떻게 하려고? 또 왜 안 맞아 이거? 또 얘냐? 얘는 뭐 에스트 안 빨고 뭐하냐? 뭐야 이거? 아우 서버 진짜. 에스 먹었어? 에스 먹었네. 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. 안 죽어 이거.
뭘 뉴비를 절단해. 풀포스 요새 말이 너무 짧다. 님이 아직 나한테 그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진짜 아무도 안 할 거면은 아무도 저기 해서 할 거 뭐야 할 게 아니면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잠불 쓰면 돼요. 오프라인으로 잠불 쓰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에스트가 진짜 여러 번 망쳐놨다니까. 아 에스트 진짜 너무 싫다. 차라리 나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. 에스트도 못 빨고 나도 안 빨면 되는데 참 이거 뭐 상대가 빠니까 나도 빨긴 빨지만은 안 빨면 뭐 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. 칠 각이 아닌 것 같은데. 게 아니라 에스트가 없었을 없잖아요. 에스트가 없고. 그러니까 나 이 정도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2대1도 할 수는 있는데 야 아까 뭐 할 쓰고 도망다니고 님들은 이게 지금 보니까 재밌지. 참.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건데 쟤는 지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. 이게 호스트랑 힘팬들이 에스트를 빠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.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거 뭐지? 그건데 고마워. 그건 님이나 그런 거고요. 예. 원래 다크 소울이 이 정도까지 개막장 게임은 아니었어. 이게 에스트 빨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3대1을 하든 4대1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이 최대로 진짜 악질로 될 수 있다는 거야. 지금 문제는 투기장도 뭐 클린한 거 같죠? 예. 내가 호스트고 내가 소환하니까 걔가 쫄려서 안 먹는 것 뿐이지 내가 납석으로 남기면 얼마나 비열한지도 하는 애들이 많은데. 투 얼마나 하셨는데요? 얼마나 했길래. 아니 무슨 게임 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?
침입도 원래 있는 시스템이고 다 있는 시스템인 거 맞는데. 그럼 침입을 안 하면 되지. 와, 논리 좋다 진짜. 그럼 침입을 안 하면 된대. 124시간이면 뭐 회차만 돈 거네. PVP를 해본 거야 그러면? 그러니까 시간 많이 했다고 뭐 잘난 척 하는 건 아닌데, 원래 다크소울이 시리즈잖아. 그럼 전 시리즈의 그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예 무시할 순 없지. 아니 나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럽긴 안 하잖아. 내가 스스로 저기 고생을 자처하면 자처했지 저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. 내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. 게임을 얼마 안 해봐서 그래요. 네. 아이디가 영 찝찝한데. 게임을 얼마 안 해봤으니까, 아 그냥 뭐 있는 시스템인데 그냥 안 하면 그뿐이지 뭐. 있는 거 다 그냥 쓸 사람 쓰고 아니면 그거 아님? 뭐 이런 식으로 논리하시는데, 그거는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. 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그 게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에스트까지도 빨 수 있어. 에스트까지 침입이니까 나도 에스트까지 이해하는데, 막 도망가서 힘펜 소환하고 저지랄을 하고 싶냐는 거야 대체. 게임을 대체 뭘로 하는 거야? 뭐, 레이피어야? 패리 해보죠. 막 쓰리시겠다. 가 먼저 안 빠는데 먼저 빠지겠다. 쭈, 너 한 방에 너 죽여버린다. 또 먹으려고? 면제란 거야. 내가 센 게 아니라 제가 약한 거야. 아마 저보다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아요. 강화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. 원래 작업이 저렇게 센 게 아닌데. 아니 그냥 님들 논리대로라면 게임을 어떻게 개판 쳐놨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. 그거를 다크 소울 안 해본 사람들은, 아니 뭐 게임이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뭐 그게 다크 소울 3인가 보지 이렇게 넘어가시는데, 그게 아니라고. 결별 쓰면 돼. 맞아, 결별 쓰면 되고 침입 안 하면 돼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침입 들어오면 에스트 빨고 다 빨고 힘펜 막 소환해가지고 잡으면 돼. 진짜 이기면 장땡, 그냥 안 하면 장땡.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 지금. 단순 압력 침입에서 순리가 있었다고? 순리가 있었냐고요? 있었죠. 예. 침입을 해도 서로 인사하고 결투하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뭔가 그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. 꼭 투기장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님들 말도 이해는 되는데, 아 그래 결별 쓰면 돼. 그냥 아이 더러워 퇴퇴하면서
하면 나만 나는 편해 진짜. 그러면은 나도 침입 안 하고 아 여기 구간이 더러운가 보다 하고 나도 그냥 봐가지고 결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. 다크소울이 어차피 시리즈 끝나서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긴 한데 만약에 다크소울 4가 나오려면 3 때 이게 안 좋았다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?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하고 2에서 시간 지나서 생겼다고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애초에 이거는 모든 게임하는 사람 공통인데 이것도 3명 또 이지랄하고 있잖아. 이거 하나는 또 힙 아니고 하나도 법사잖아. 아니 이게 리잡인데? 진짜 막 캐리 안 돼, 이씨. 아, 상대비도 있어. 아, 이게 브리잡이야? 어, 이거. 야, 이게 비단 그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봐라, 해외. 야,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면 돼요. 이건 내 방송이고. 근데 그게 아니잖아, 에? 나도 내 논리로 할까 그러면은? 나는 투덜투덜 거릴 자격 있어. 님들이 뭐 돈 내고 보는 거 아닌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방송 보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. 왜 자꾸 내 말에 꼬투리 들어. 내 방송 내가 주인인데 안 그래? 근데 그게 또 아니잖아. 예. 님들도 볼 권리가 있고 내가 아무리 뭐 땡전 한 푼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님들한테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뭐겠어요. 서로 간에 예의고 도덕인데.